꿈과 열정 우리 수원 두 해째 맞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축제 시민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즐깁시다. 지금 공식 홍보 영상이 없어서 재단을 소개하는 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 주체와 국내외 도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개의 개별 센터들이 도시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 데 어울려서 서로가 융복합하고 또 협치하는 방법들을 배워놨고요. 서로가 기대고 보듬어 안으면서 더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감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. 이웃도 생각하고 또 기업으로서 자립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함께 그동안의 성과와 또 우애를 나누는 사회적 경제 한마당을 열게 돼서 축하합니다. 어제 오늘 이틀간의 축제 속에서 앞으로 지속가능 도시 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찾을 것 같습니다. 도시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융복합적으로 해결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설립됐고 얼마나 이런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축제라고 봅니다. 우리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축제이고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도 역시 축제의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던 단체들이 이런 한자리에 모여서 교류가 많아진 것 같아서 한번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도 우리 마을에서 하는 활동에 저분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. 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센터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자리다 보니 제가 그동안 몰랐고 그리고 궁금했던 것들을 많이 좀 알 수 있어서 참여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속가능 재단이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간 조직에 어떤 좋은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창업 그리고 미디어 그래 저기 썼어요? 잘했어요. 또 수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수원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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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